3점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또 해야 되겠지. 아, 매번 칠 거야. 공식 시험은 매번 칠 거야. 어떤 원이랑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두 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 그런 거 다 시험에 넣을 거야.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원과 직선. 그거는 아까 있었고. 아,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 그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건 외우지 말자. 자, 일단 얘,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아, 그거는 외울 게 아니라, 원이,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아, 직선 사이 거리 말고, 관계, 관계. 세대가 계속가. 거리는 당연히 외워야지.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지. 근데 얘는 많이는 안 나와. 왜냐면, 자, 지금 뭐냐면,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뭐지? 이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0,0. 원의 중심이 0, 0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 말은 이런 거. 원의 중심이 반드시 0,0일 때만이야. 그럼 0,0이고, 이렇게 생긴 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m인 접선,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면, 이런 접선 몇 개 있게? 그렇지. 기울기와 3인 접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차함수니까 접선 직선이니까 y는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2의 제곱이었다 치자. 그 y는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9 플러스 1 즉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1에 어서 루트 들어가도 그래요 당연히 y절편도 루트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직선 하나가 y는 3x 플러스 2루트 10 얘가 y는 3x 마이너스 2루트 10인 거야. 외워야 돼. 걔 외우기 힘들지만 근데 얘는 원의 중심이 뭘 때만 쓸 수 있다고? 0,0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겠지. 사실 시험에서는 0,0이 아닐 때만 나오겠지. 그럼 이걸 왜 외워? 얘는 여기에서 근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에 대해서 이제 막 더 많은 문제들이 막 더 이어나갈 거야. 그러면 얘를 외우고 있어서 이거라도 빨리 구해내야지 이 직선에 대한 이제 다른 성질들을 물어볼 때 계산을 하기가 쉽다고. 이것만 띵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얘를 구해서 이제 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나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얘도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일단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고 거기에 접하는 줄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외교가 나오고 있어.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알 필요는 없는데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이 방법으로 어차피 쓸 거니까 알아야 돼. 자, 일단 줄기가 m인 접선, 접선은 어차피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한번 표현해볼까? y는 mx 플러스 b죠. 에너지.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원에서 얘가 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애잖아. y는 mx 플러스 n. 그럼 접한다는 성질을 써야 되니까 접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수직인데 이게 뭐 해야 돼? 뭐? 얘가 뭐야? 그렇지, 반지름이어야 되잖아. 원의 중심이 뭔데? 0,0. 그럼 0,0이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니까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으로 바꿔버리면 0,0이랑 얘 사이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넘 절대값 n이 되겠지. 이게 뭐랑 같다고? r이랑 같대. 돼요? 그럼 절대값은 아까 얘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n 얼마야? 풀마 알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라고. 그럼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못 쓰니까. 너무 이쁘죠? 고현이 친구예요. 고현이 팀장이지. 자, 그래서 잘 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얘가 만약에 1,0이었다고 하면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얘기할게. 다음 하나 더 외워야 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번에도 원의 중심이 뭐인 경우야? 0,0. 자, 아까는 원의 중심이 0,0인데 기울기를 주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아니라 원위에 이런 점이 있대. x1,y1이란 점이 있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야, 두 개야? 아까 기울기가 3이래, 두 개였잖아. 그래서 풀만 나왔다고.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 원의 중심이 0,0일 때 원위에 있는 x1,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y1y는 알제곱이래.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8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얘가 뭐 콤마 뭐를 지나? 1콤마 루트 7을 지나지. 왜 그러세요? 맞지? 그럼 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1 넣고 여기 루트 7 넣으래. 그럼 x 플러스 루트 7y는 r제곱 얼마? 8.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얘네? 그럼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푸냐? 그 푸는 방법은 결국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이놈이 x1, y1이래. 얘가 무슨 점? 접점. 그럼 뭐 할 거야? 0,0. 뭐 끌래? 수지. 자, 얘가 0,0이고 얘가 x1, y1이야. 이놈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x1분의 y1. 얘 빼기 1분의 얘 빼기 1. 수직이잖아. 이놈의 기울기는 뭐 해야 돼? m은 수직이면 곱해서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어? 네 성비 이 친구가 곱해서 얼마 해야 돼? 정비했던데 그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수직일 때는.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수직은 얼마야? 마이너스 y1분 x1이잖아.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기울기랑 뭐 알면 돼? 지나는 점 하나 알면 되죠. y절편도 지나는 점이니까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그럼 기울기가 이면서 지나는 점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기울기. 얘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공식 외웠잖아.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y1분의 x1의 뭐?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1 이렇게 되잖아. 진짜, 맞아? 진짜 보기 싫어. 그래서 뭐 한 거지? 얘 넘겼나? 네. 그래서 어떻게 되노? y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은? 아, 들어. 아. 곱하자 그냥. 왜요? 아니 y1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y1은 곱해버리자고. y의 y1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지? y1의 제곱이 된 거가. 우와, 제곱. x 마이너스 y1 플러스 y1. 아, 진짜 큰일이다. 어, 맞잖아. 맞지? 너무 싫어. 왜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y, 어, 맞아. 그래서 얘 y1의 제곱이 됐고, 얘는 같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는 남은 거야. 그럼 얘 넘기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된 거잖아. 이게 뭐지 이게? 이 원이잖아 원. 얘는 누구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대입함 성립해 안 해? 해요. 하잖아.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얼만데? r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얘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고? r제곱.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남은 거라. 너희가 공식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걸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원에서 풀 거야. 자, 풀어보자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원에 접하고, 자, 직선의 방정식. 원에 접하는데 쟤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결국 무슨 방정식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야. 자, 이거는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왜? 원의 중심이 뭔데? 0,0이잖아.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 기울기. 얘 기울기 얼마야? 2. 그렇지.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아, 기울기가 2. 2죠.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 해야 돼? 2. 이어야 돼. 여기에서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몇 개? 2개.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 r 2 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야. 얘는 외워와 2x 플러스 마이너스 1. 공식이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뭔가 안 들어가. 됐죠? 그럼 공식이어서 대입한 거야. 원의 중심이 0, 0이니까. 근데 자, 이제 원의 중심이 0, 0인 거 같네. 자, 좀 이따 또 할게요. 원의 중심이 0, 0 아닌 거 나올 거야. 왜요? 안 돼요? 왜요? 왜요? 뭘? 나 원의 중심을 정표가 안 나온다니까. 왜 그게 나오지? 자, 원의 중심이 또 0, 0이래.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야? 네. 점 위의 점, 여기 점이 있는 거잖아. 콤마 1, 원 위의 점이래.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원 위의 점이잖아. 네.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외웠지. 외워야 돼. 아직 외우지 않아. 이게 x1, y1일 때. 여기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0, 0일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었어. 예. 그럼 x1의 번호? 2. y1의 번호? 예. 1. r제곱은 얼마야? 5. 공식 쓰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 고모. 네? 어떤 중국어가 나왔어? 일단 이거 하고 좀 이게 없네 지금은. 자, 점 마이너스 2, 4. 자,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네. 그럼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아니에요. 원의 중심 뭐지? 원의 중심이 0, 0. 요 밖에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 4야. 여기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몇 개지? 원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무조건 몇 개야? 두 개 나와야지 정상이야. 두 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주식을. 야, 우리가 찾는 거는 항상 무슨 방정식이야 지금? 접선.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예, 접선. 접선은 무슨 방정식이지? 예. 직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이잖아. 1차함수잖아. 1차함수는 뭐랑 뭐를 하면 된다고? 그렇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그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예.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놓고 시작해? y는? m의 x 플러스 2 플러스 4. 다시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작성. y는 이것도 외워야 돼. 거기 있어. m의 x-, x1 플러스 y1. 외워야지. 외웠으면 써야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미지수가 몇 개? 한 개잖아 이제. 그럼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 모르는 게 한 개니까 아는 거 몇 개 나오면 돼? 모르는 거 그냥 아는 거? 한 개 나오면 되잖아. 얘 무슨 점? 예, 접점. 접선이니까 접점이지. 뭐 쓸 거야 또. 이게 뭐다? 수직이다. 근데 이게 얼마다? 2다. 그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얼마 나와야 돼? 2. 모르는 게 한 개니까 아는 거 한 개 풀린다고? 풀자, 윤서야. 몇 등? m 제곱. 아, 그냥 정리해 줄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요? 1. 분의? 절대값. 어? 2. 어? 플러스 4.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2. 그렇지. 이것만 풀면 되잖아, 이제. 돼? 자, 풀자. 1로 넘길까? 그 다음 뭐 할래? 내려면 일단 2는 안 눌러도 되지 않나니까. 지금 절대값 안에 나누면 되죠? 그 다음 뭐 할래? 제곱.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자.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4m이? 마이너스 4. m은? 마이너스 4. 어? 이상하잖아. 한 개 나왔어. 그럼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 곱하면 2분의 3 플러스 4라서 얘는 계산하면 2분의 5.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5. 예.
그럼 얘는 4 곱해서 좀 예쁘게 만들면 되겠지. 근데 왜 안 하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몇 개를 냈으면 원 밖에서 그은 적선은? 무조건 두 개야.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m이 안 사라지지. m이 안 사라지면 m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그럼 접선의 방수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와? 근데 한 개 나왔으면 미심해야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아까 2였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얼마? 2. 얘는? 마이너스. 아까 좀 점이 어디 있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여기 있었어. 여기서 접선이잖아? 하나 어디 있겠어? 이거야. 아, 직각이. 직각 얘 교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자, 쌤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러면은 교육이 와 말했어. 0. 그렇지. 얘의 교육이는 0. 왜? 예를 들어서 얘가 1콤마인데 얘는 3콤마인 거야. Y값이 같은 거니까 얘 빼기 1분의 1 빼기 하면 2분의 0이라서 교육이 0인 거야. 이런 애는 교육이 얼마나 돼? 0. 진짜? 아니요. 2, 1. 1? 아니야. 기울기가 1은 이거 아이가? 네, 그렇죠. 얘는 기울기가 표현할 수 없어. M은? 기울기가 없어. 그러니까 M이 안 나올 거야. 아. M이 0이었으면 여기서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지. M 플러스 4는요. M이 0도는 마이너스 4가 나왔겠지. 안 나왔잖아. 야, 얘는 왜 기울기가 0이야? 표현할 수 없는데. 아무거나 찍어봐. 이거 마이너스 2,3. 얘는? 마이너스 2,2 이런 거잖아. X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얘 빼기 하면 얼마? 0. 0분의 얘 빼기 하면 마이너스 1. 분모가 0이면 0이니? 아니. 분모가 0인 애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쟤는 뭐라고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 그래도. 네. 뭔데?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접사의 방정식 하느라 이런 접사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이해돼? 진짜 울고 싶다. 오케이. 이거 어떡해. 미래의 나이 굉장히 미안해지는 시간. 자, 그 다음. 내가 하나가 뭐 이상화됐잖아. 뭔가 너무 다 원의 중심이 내만 나왔어. 396번, 398번, 플러스 끝낼게. 61번. 316쪽에 아까 위에 필수 문제들이 전부 다 원의 중심이 0,0이 내라서 공식을 쓰면 되는 문제들만 나와서. 그리고 공식을 안 쓰고 어떡해. 그니까 공시 안 쓰는 문제도 내가 풀어줘야지. 너 풀 거야. 원의 중심이 X-396번이야. 네. 민주보라고 찍는 거 아니랬어. 그럼 뭐예요? 아, 그거 다 그만 적으면 죽는다. 야, 죽겠다. 똑똑한 방법이. 자, 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예. 그럼 일단 원 그리자. 원의 중심? 1,2. 1,2. 기울기가 이래. 이런 거 하나 나올 거고, 이런 거 하나 나올 거다. 네. 맞아? 일단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번엔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 몰라. 뭐, 이거 지나는 점 아나? 아니요. 모르잖아. 네. 뭐라고 하고 시작할 거야? A. 아니요. 어? Y는? A. 2X. BX? BX 플러스 A. B 하고 시작하자고. 그럼 모르는 거 몇 개? 한 개. 한 개. 아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네. 알잖아. 접점에서 이까지 거리 얼마다? 3. 그럼 얘는 다시 EX-Y 플러스 B는 0이라서 거리 공식 쓰면 얘 좁다기 얘 저거 5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2 넣어서 B 나온 거야. 이게 얼마라고? 3이야. 절대값 B가 3루트 5라서 B는 얼마라고? 풀마 3루트 5라고. 네. 돼? 됐어? 예. 맞나? 급하게 계산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계산했지. 1 넣고? 2 넣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뭐? B에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Y는 EX 플러스 3루트라느라 Y는 EX 마이너스 3루트가 나온다고. 공식 안 써도 풀 수 있잖아. 이해돼? 하나 더. 이번에는 398번. 어제 시계가 보고 싶었는데. 아무 의미 없다. 안쪽에서만 찍고 나. 시계가 보고 싶었는데. 야, 얘 위에 점. 위에 점. 위에 점. 4콤마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원의 중심이 0, 이거 영상 올릴 거야.
원의 중심이 0,0일 때 1,2 원 위에 있는 1,2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1x 플러스 2y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공식 쓰면 됐잖아.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또 뭐? 일단 원. 원의 중심. 1,-2. 원이 예전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다 치자. 4,-1. 네. 여기에서 접선은 몇 개? 한 개. 네. 뭐야? 저게 뭐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 원의 얘 어차피 무슨 방정식? 무슨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내가 봐, 접선의 방정식. 직선. 자 뭐 알아야 된다고? 지난 점이랑 기울기. 아까는 기울기를 알았는데 이번에 뭘 알아? 지난 점. 뭐라고 적고 시작해야 돼 그럼 윤서야? 네? 뭐라고 적고 시작해야 돼? 뭐라고 적고 시작을 해야지. 그치? 기울기랑 지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는 기울기를 알고 지난 점을 몰라서 이렇게 없어져 있고 이번에는 왼쪽에 답 있어. 지나는 점을 알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 놓고 시작해야 되겠지. 뭐라고 적어? M에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은 0. 이제 모르는 거 몇 개? 한 개. 아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얘랑 얘 사이에 거리가 아니라 일단 이게 더 나을 거야.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이거 기울기 얼만데?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1이야. 이 아이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얘 기울기 얼만데? 얘 기울기 마이너스 3 끝났다. 왜 마이너스 3은 너무 끝났던 거야. 여기 놓지 말자. 여기다 놓자.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를 몰랐는데 이걸 그리는 순간 여기가 수직이라서 이거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고. 왜 수직이니까 기울기 알고 지난 점 아니까 끝나는 거죠? 잠깐 멀리 갔다 왔다 꿈꿨나? 꺼라. 자 그래서